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옥 채널입니다. 오늘은 제가 비와목을 하나, 비와목 선인장인데요, 비와목 선인장을 한번 야를 데리고 왔습니다. 저희 선인장집에서 데리고 왔어요. 요 집에 이게 비와목이 하나 있고 얘가 있는데, 이제 합책해서 분갈이 좀 해줘 보려고 얘를 데리고 왔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얘가 이렇게 자구들이 많이 달고 있어요. 이게 한 몸인데 자구들이 이렇게 많이 달고 있어서 예뻐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쟤하고 같이, 쟤들하고 같이 합식해서 분갈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얘들이 지금 꽃이 낮에 같으면 활짝 피는데 지금 밤이라서 얘가 지금 꽃이 아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이 이렇습니다. 활짝 피면 참 이쁜데요. 자, 요거를 이렇게 쪼물쪼물 이렇게 해주고, 자, 요건 이쪽에서 이렇게 해가 이쪽에서 빼갖고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뿌리가 이렇게 저쪽에서 좀 떼냈는데, 자, 요 정도면은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뿌리가 요 정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제가, 자, 이쪽으로, 한쪽으로, 이거를 한쪽으로 이렇게 분갈이를 하겠습니다. 같이 모아서 이제 그 합식을 해주려고. 자, 이쪽으로. 얘는 가시가 있는데 가시가 찔리지를 않아요, 얘들은. 가시가 말랑말랑해서 이렇게 손으로 대도 하나도 안 찌릅니다, 얘들은. 자, 이쪽으로 이렇게 모아서. 자,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쪽으로 해주고. 이제 야도 지금 비화옥입니다. 비화옥. 이렇게 뿌리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도 한쪽에다가 이렇게 심어주겠습니다. 얘들은 꽃이 참 이쁘거든요. 근데 지금 밤이라서 지금 얘들이 좀 오므라져서 그렇지 꽃이 참 엄청 이쁩니다. 꽃송이도 크고. 그래서 그것도 이 생김새가 고급스럽게 생겼어요, 얘들이. 자, 이렇게. 자, 얘도. 이 아이는 제가 이름을 잘 몰라요. 이름 잊어붙어요. 오래 산지가 오래돼갖고 산지가 오래돼서 지금 이름을 모르는데 꽃이 참 이쁘게 핍니다. 얘는 노랗게 노란색인데 꽃송이가 엄청 크거든요. 해마다 꽃 폈는데 아직은 얘들이 꽃대가 안 올라온 것 같아요. 아직은 조금 더 있어야 꽃이 필 것 같습니다. 얘는. 자, 이렇게 합식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작은 수저로 이렇게 공간이 좁으니까 작은 수저로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흙을 좀 충분하게 이렇게 뿌리에다가 덮어줘야 뿌리가 잘 삽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채워주겠습니다.
어떻게 좀 모양이 좀 나지요? 이제 같이 좀 일을 해주니까 모양이 나는 것 같습니다. 둘이만 있을 때는 별로 안 예뻤었는데, 이제 이렇게 해주니까 이뻐지네요, 지금.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 좀더 채워주고, 뿌리를 충분히 묻어줘야 됩니다. 그럼.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흙으로 이렇게 해줬으면은 이제 충분히 이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만져보고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게 뿌리가 흔들리면 안 되니까 뿌리가 안 흔들릴 정도로 이렇게 좀 살살 이렇게 채워줘야 됩니다. 흙을. 자, 그리고 저는 이제 모양을 내기 위해서 이런 돌을 갖다가 옆에다가 좀 채워줄 겁니다. 이래 밑에를 이렇게 받쳐줄 겁니다. 얘들 밑에다가. 자, 이렇게 모양을 한번 내볼게요. 이렇게 이제 애들이 뭐 상처 안날 정도로 이렇게 살살 밑에다 얘를 받쳐줄 겁니다. 이렇게. 요 밑쪽에 뭐 뿌리 쪽에서 애들이 안 나오니까 이렇게 좀 해체해줘도 됩니다. 이렇게 모양 내기 위해서 이쁘게. 자, 이렇게 돌로 채워주고 있습니다. 요 밑에다가 이렇게 좀 받침대처럼 이렇게 받쳐주면은 더 좋습니다, 얘들은. 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공간을 더 채워줄게요. 조금씩 이렇게 공간 있는 걸 요걸로 지금 마사토 굵은 걸로 이렇게 조금씩 채워줍니다. 그런데 이제 돌로 채우지 못한 곳에를 이렇게 마사토로 채워줄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굵은 마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양을 내봤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자, 한번 봐보세요. 예쁘게 중간에 돌로 채워주고 또 굵은 마사로 이렇게 채워줬습니다. 자, 모양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자, 이렇게 해주면은 깔끔하고 좋습니다. 예쁘고. 자, 이렇게 봐보세요. 자, 여러분들, 오늘은 또 이렇게, 이제 우리 비화옥입니다. 이름이 좀 어려 보여. 예, 하고 둘이 이제 셋이서 지금 이렇게 합식을 해줬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또제 채널 또 와주시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